하이, 반갑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방송 10분 동안 구독 딱한명 해줬네. 그렇게 구독해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딱한명 해줬어, 구독을. 단한 명. 보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구독. 고맙습니다. 야, 오늘부터 100개로 팬가 있는 사람들 싹 다 그 구독권을 뿌려라. 구독권 몇 개 있어? 현재 빵개 있습니다. 빵개? 아, 이거는 매달 주는 거 아니야? 구독권 안 줘요. 킥비만 주는 거야? 네. 아, 그래? 네. 그러면은 주지 마. 주지 말도록 해. 하이, 아, 반갑습니다. 아까 100개 누구야? 100개 몇 명이 쌌는데, 싸줬는데. 우리 승희 형이, 예, 100개로 또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나이튜, 나이튜, 츄르. 그리고, 우리 봄날이 100개 고맙고요. 예. 나이튜, 나이튜, 츄르. 감사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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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오늘 잠 많이 못 잤어. 뒤질 것 같다. 왠줄 알아? 우리 집 몇 층인지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또저 괜히 얘기했다가 저게 될거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집 위층 쪽에 이사가 왔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대. 문 앞에다가 15일부터 30일까지 공사할 것 같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한 비닐을 좀 넣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문 앞에다 붙여놨더라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쓰라고. 와, 이거 엊그제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 준하가 이사왔냐고? 아니,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잠 많이 못 자고 코트F 바람이님 죽을 것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같아. 낮에 공사하니까 내가 낮에 자잖아. 그래가지고, 왕! 다람이는 구독 중이라고 나오는 거구만. 보이님이 다람이 구독권 1. 아, 고맙다. 보이가 충전한 거야? 구독권을? 보이야, 너무 고마워. 2주 동안 이제 시끄럽지. 낮에 엄청 시끄럽지.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이 아파트가 좀 됐나 봐, 연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갈아치울 때가 된 건가. 요즘 탁 공사들 많이 하더라고. 맞아, 우리 방송 그 구독자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좀한 건데, 다들 장난치는 줄 알고. 안 해. 왜 해? 안 해. 씨발아, 싫은데 씨발아 이러면 장난치니까 기분이 좀안 좋아졌어. 구독 좀 많이 해주지. 유튜브는 무료 구독이잖아. 근데 진짜 외함, 피나름, 너는 내가 블랙 걸어야 되겠다. 피나름아, 마지막 할 말, 소신 발언 한마디 하고 그러고 블랙 당하자. 일로 와. 난너 같은 눈치 없는 애들 진짜 싫어. 나 진짜 예민하단 말이야. 아, 너 예민한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자, 매니저 줬어. 얘기해. 얘기하고 형 머리가 보지 말자 신세가 이제 우리. 터지네. 보지 말자 이제 우리. 자, 내가 직접 블랙할 테니까 매니저들은 얘 손대지 마. 하면 뭔가 좋은지 물어봤다고?
뭐가 좋은 직관이야? 근데 왜 진짜라며? 왜 하냐며? 왜 하냐고 했으면서 막상 모델 공수니까 왜 한마디도 못해? 야 이런 거 보면은 너가 너도 내 방송을 좀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뭔 말을 그렇게 밉게 하냐? 나 진짜 좀 서운하더라 얘들아. 어 왜 하냐고 물어본 거냐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을 좀 좋게 하든가. 진짜로 네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구독을 하면은 좋은 점을? 구독하면 좋은 점이 뭐지 랄프야? 구독을 하면 일단은 형 방송만 광고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퀵뷰처럼. 그래. 그리고 형 방송만의 특별한 닉네임. 호빡입니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부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노래하는 코트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코트 팬 코트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 예. 들었지? 이런 장점이 있는데? 부이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이모티콘? 어떤 것이냐? 한번 싹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예.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오. 좋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좋은디? 와 보이. 와 보이가 엄청 싸주네. 어 그 팬가입 한 애들만 싸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손 드는 애들 말고. 어 팬가입 한 애들이 이렇게 좀 그게 의미가 있지. 팬가입 했는데 오 구독권을 주네. 어 이번 괜찮은 방이네. 신하인 복권님 1개월 구독. 야야야야야야 이제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블랙 해야겠다. 5 4 3 2 1 땡. 절취성 긋고 그 위로 다섯 명 블랙한다. 코트 F 젊은이님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채팅창을 왜 렉 걸리냐 이거. 아 하지마. 야 방송 분위기 이거 에반데 쏘지 말아버려. 해주지 말아버려. 아 이거 에바야. 있어봐. 채팅창 얼렸어? 네. 어 다섯 명 블랙 때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홍승우 블랙. 키키키에. 야 나는 한다면 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어 자 다섯 명 블랙 할 거야. 가만히 있어봐. 넬리본 블랙. 어 너 블랙. 어 너 블랙. 하지 마. 재수 없는 거야. 그 아이디로는 못 들어와 내 방송. 아 아무튼 뭐 구독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나 구독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인 대운. 어 좀 해줘. 어 형미안 어그로 끌라는 건 아니야. 아니야 보이야. 아니야 고맙지 오히려. 아 뭘 미안해 보이야. 너 바보야? 네가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나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네가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어 보이야 아니야 고마워 진짜. 어 아니야 우리 방 블랙 당하기 쉬운 방 아니야. 우리 방송 저 200명도 안 돼 블랙. 한 130명? 140명? 그 정도? 어 제주도 아, 자다가 전화 왔어 새아한테. 어 제주도에 지금 있는데 걔 왜 제주도 갔어 새아? 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제주도로 간 거야? Why? 어 몰라? 한 달 살기?
그 돈 많이 나가지 않아? 돈도 많이 나가고 엄청 외로울 텐데. 코트팬이 지웅님 3개월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한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살라는 거는. 제트근이 제트님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힐링 겸 코로나 겸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있는데 나한테 연락 왔어. 하루 놀러 오라고. 여캠 이상형 좀 얘기해 달라고. 한 명 맞춰준다고. 자꾸 인호도 그러고 세아도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여자를 해주려고 하는 걸까? 얘들아 내가 외로워 보여? 아 진짜 궁금해서 외로워 보이니? 얘들아? 어? 나 안 외로운데? 많이 외로워 보여? 외로우면은 나는 방송을 이렇게 못할 텐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뭐 여자 이렇게 해서 뭐 여캠 맞춰준대. 그래서 그 제주도 하루 놀러 오래. 에스코트 싹 다 해준다고. 알았다고 간다 그랬어. 일주일 안에 연락 준다 그랬거든. 이번 달 안에 제주도 하루만 갔다 올게. 내가 간다면 가는 거고 뭐 너네가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뭐 가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 가면 가라 그러고 안 가면 가지 말라 그러고 어차피 그러니까 갔다 올게. 시작됐다. 코트야 왜 이렇게 철구를 무시해? 시작됐다. 야, 저 새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코트야, 야, 너 다시 쳐봐. 채팅 강퇴 안 할게. 아 여기다. 코트야, 왜 이렇게 무시를 해? 철구랑 손절했어? 철구의 방송 안 키냐고. 미친 새끼들. 씨발 징그럽다. 왜 그래 나한테? 아 나 뭐 안 싸웠고. 뒷땅 깐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어제는 무슨 내가 BJ 뒷땅을 왜 까냐고 나한테 막 따지질 않나 얘 새끼들. 왜 억지 떡밥 만들라 그래. 내가 너무 그냥 잘 살아서 그런가? 웃기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웃겨. 나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웃겨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 같아서. 아 나 면도기 좀. 코트 형 비글즈 언제 해? 야 뭐 내가 수장이냐? 내가 하는 내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급격하게 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급격하게 아프리카 분위기가. 코트야 오늘도 코튜브 썸네일만 보고 간다.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판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갖고 아프리카가 모르겠어 진짜. 보라를 하고 막 그렇게 합방을 하고 이러는 게 좀 어색할 것 같아 BJ들 이제는.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 롤프리카 됐어 진짜로. 인천 시절 직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야 진짜 어리둥절하면서 모르는 척 지리네 진짜. 피피야 아까 받아줄 때까지만 딱 했었으면은 오늘 내 드립이 성공적이었구만 하고 너도 흐뭇하게 방송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나아가네 이제. 그게 이제 선이라고 그런다. 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천해지겠지? 마지막이야. 건방으로서 네가 끌 수 있는 어그로는 오늘 다 끌었어. 그만해. 좋게 말로 할 때. 응? 응. 됐다. 야, 리처우야 너는 왜 자꾸 백 백크 영상 나한테 왜 봤냐고 왜 물어봐? 백크 영상 왜?
백허 유튜브는 내가 본 적이 없어갖고 어. 뭔데? 아, 너네는 그게 문제야. 뭔가 얘기를 딱 하나 꺼내잖아? 뒷수습을 못해. 아, 제발 좀 읽으라고. 아씨 좀 읽으라고 제발. 딱 그래서 내가 읽었어. 어, 읽었다. 어, 그래? 그게 뭔데? 생각보다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 뭐라 그러지? 나도 잘 몰라요. 이래놓고 씨발놈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개새끼가. 그럴 건 물어보지를 마. 비응신아. 키스해달라고? 갑자기? 어, 인천 시절 지코야 고맙다. 키스 못해줘. 키스한 지 오래됐어. 어. 야, 야. 키보드 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쳐다봐 개새끼야. 저희 그 칼 같은 타건 소리가 여기 들릴 줄 몰랐어요. 어. 야 그 좀 저 구름 타법으로 좀 쳐. 아, 오늘 우참 존나 하게 되네. 그 좀 구름 타법으로 소리 좀 안 나게 좀 쳐. 아 진짜. 넷플릭스에 기생수 떴어? 그 손에서 눈깔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맞지? 일본 거. 나 그거 다 봤는데. 애니 그 기생수는 여자가 뭐 웹툰 원작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더만. 그것도 감독 연상호 씨려나? 맞나? 야 피피야, 아이씨, 나 이래서 내가 제 건빵들 진짜 실망스럽다. 이래서 건빵은 건빵이구나 한다. 아까 내가 관심 가져주고 네가 솔직히 다른 BJ들이었으면 기분 나빠. 모래 병신이로 광대시킬 텐데 나는 네가 쓴 그 억지 떡밥 보고 난 웃어줬잖아. 야 코트야, 너 철구랑 손절했어? 야 너 진짜 나쁜 아이다. 이 지랄할 때 다른 BJ들 같으면 이간질이니까 그냥 쳐내는데 나는 그거 이상으로 해탈해가지고 그냥 그런 채팅 보고 웃어주면서 야 이 새끼 웃기네. 아니 내가 무슨 손절을 해. 아 야 그만해라 이러고 이제 말아줬는데 너 지금 계속 선 넘잖아. 계속 네 관심 가져달라고.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아 건빵 새끼들 진짜 괜히 괜한 관심을 줬나 봐. 맞지? 관심을 안 줄걸 이럴 거면은. 에휴 방송 좀 재밌게 유쾌하게 하고 싶은데 저런 애들은 진짜 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맞지? 면도 좀 할게. 수염이 약간 고창서 씨 마냥 나. 여기 덕지덕지 무슨 햄스터 마냥 이렇게 막 나가지고. 구독했는데 광고에 나오나? 구독했는데 광고가 나와? 내가 어떻게 알아? 아프리카한테 얘기해야지. 왜 여기 와서 따지세요 고객님?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여긴 관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만. 아 미안. 아 좀 나 오늘 좀 너네한테 많이 선 넘는 것 같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광고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광고 안 나온다며. 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5초 정도 나오나 본데. 5초 정도 나와? 아프리카 징그럽다. 구독권 해줬으면은 그것도 다 돈인데 구독해놓은 BJ 방송은 광고 안 나오게 해줘야지. 광고에 미쳐가지고 하여간에. 아, 내가 아프리카 사장이었잖아? 이렇게 운영 안 했어. 이렇게 운영 안 했어 나는. 아 고소 취하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고소는 취하 안 했어.
걔가 또 쪽지로 이런저런 내용으로 엄청 보내놨더라고. 내가 어제 걔 썰 푸는 게 웃겼나 보더라고. 너네는 그 풀영상에서도 그 고소한 사람 갈구는 거 존나 웃기다고 막 댓글로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그 걔 썰 풀 때 웃겼나 그렇게? 우진 씨? 포트 F 도누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장문으로 쪽지가 오기는 했는데. 건빵 탈출 사랑합니다 형님. 고맙다. 팬가입 고마워 얘들아. 그 카페 가입 17살 그거 풀어줄게. 그 17살 이상이면은 가입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 풀기로 했어. 그래서 17살부터 카페는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한다 고1. 왜 풀었냐고? 어린 콧박이들도 이제 키워내야지. 너네들도 17살, 15살, 16살 이런 나이에 내 방송 보고 지금 20대가 됐잖아.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거라면은 어린 친구들을 또 키워내야지. 족중복 글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게, 요즘 족중복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누가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카페 관리자 한 명 뽑고 싶다. 좀 카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야. 아, 카페 스텝으로 있으면 돈 주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사회 활동을 아예 안 해봤니? 어? 야, 이런 커뮤니티에서 관리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거는 다 같이 그 DC 인사이드 운영자도 그 갤러리 운영자도 돈 받고 하겠네. 아니야 임마, 돈을 왜 줘? 사회 경험이 전혀 전문한 애들이 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사랑합니다. 그럼 넌 엄마한테도 뭐 이렇게 심부름, 야 저기 가서 오이 하나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돈 주세요? 예? 어머니 갔다 오시죠. 돈도 안 주시는데 왜 해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게 다 돈으로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너무하다. 근데 왜 하필 오이야? 그러네. 왜 하필 오이를 어머니께서 사오라고 하셨지? 혹시 뭐 그런 그 뭐 오이 소박이를 해드시려고 하셨나 보다. 오이 소박이를 해드시려고 하셨나 봐. 오이 냉국이라든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라 얘들아. 좀 컨텐츠 하기 전까지는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하자. 왜 이렇게 잘 웃냐고? 웃겨 너네랑 대화하면 요즘 너네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원래는 채팅 보는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좀 소통이 잘 돼서 그런가? 소통이 잘 되는 이유, 딸이가 낮아서래. 그럼 네가 만족스러운 딸이는 코트는 몇 딸이가 나와야 되는데. 5천은 나와야 된다고? 진짜?
그거는 성지합 창단할 때나 그렇게 나올 텐데. 너네가 근데 좀 비교 선상이 너무 높나 봐. 궁금해서. 그런데 유명한 BJ들 아프리카 매니저들은 돈 받고 하는 거냐고. 당연히 돈 받고 하지. 돈 안 받고 누가 뭐. 형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 아프리카에서 했던 녹화분은 언제 봉인 해제할 거야? 넌 질문을 하지 마. 성지합 창단 언제 해? 성지합 창단은 뭐 언젠가 하겠 뭐 할게. 이번 주 아니 뭐 내가 할게. 나 점점 귀찮아지네 너네 그런 질문에. 내가 친절하게 대답해 줄게. 첫 번째가 뭐였지? 아, 아프리카 옛날에 영정당의 전에 녹화본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내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지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풀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요즘 방송 그 정서도 아닐 뿐더러 옛날 방송 보고 이렇게 팬됐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내가 언제나 얘기했잖아. 추억은 미화가 되고 과거도 미화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틀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오글거리고 재미가 없어 냉정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너무 반사회적인 그런 멘트들도 많이 쳤었고 그때는 좀 다들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무슨 장애인들이 보면 그게 진짜 웃긴 줄 알고 다들 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시기라서 봉인 해제는 힘들 것 같고 봉인을 시켜둘 거야. 다 우리들의 뭐 부끄러운 민낯 아니겠어? 뭐 그런 거고 그거는 틀어도 가치가 없어. 그리고 또 뭐였지? 아까 또 뭐라 그랬어? 까먹었어. 아, 성지합 창단 언제 하냐고. 성지합 창단은 풀 영상은 왜 안 올려져? 조만간 할 거야. 성지합 창단 풀 영상은 그거를 올려놓으면은 편집 영상을 안 볼 것 같아서. 그리고 저작권이 걸릴 수가 있잖아. 내가 너네한테 노래 들려줄 때 그게 이제 13초가 넘어가 버리면 저작권 걸리거든. 그래서 같은 목포 출신이라서 자랑스럽다. 아, 목포 출신이야? 근데 목포의 최고의 아웃풋은 박나래 누님이야. 이거는 비교 불가야. 나는 한 탑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팬님아 반갑다잉. 고맙다 성이. 100개 너무 고맙고. 자타공인? 자타공인 박나래야. 코파 어서와. 코파 하잉. 목포 최고 아웃풋은 오늘 좀 일찍 들어왔네 코파야. 잠깐만. 목포 최고의 아웃풋은 김대중 대통령님. 야,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라고 붙여라 코순아. 미안 방송을 늦게 켜서 오늘 풍 다 빨렸네. 야, 내가 뭘 늦게 켜. 원래 11시에 키는데 이제 잘게. 안녕. 너는 항상 코파나 항상 들어오면 나를 이렇게 당황시키려 그래. 맨날 들어오면은 맨날 나한테 뭐 이렇게 괜히 막 날 당황시켜갖고 막 어떻게 하려 그러는 그런 게 있어. 너는 편하게 좀 들어와 주면 안 돼? 너 들어오면 사실 좀 하이 이러고 있지만 속으로 아 또 뭐라고 그럴까? 첫인사를 뭐라고 할까? 이러면 속으로 약간 걱정한단 말이야. 하지 마. 그게 재밌다고. 그치. BJ 좀 약간 당황시키는 게 재밌긴 하지. 진짜 짤풍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코파야. 왜 쏘고 나서 이 별풍선의 의미는 오늘 내가 네가 늦게 켜서 짤풍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별풍선 쏘고 나서 그 의미를 자꾸 이렇게 채팅으로 치냐고 임마. 아니 그러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맞아. 그래. 오늘 썸네일은 어땠어? 오늘 썸네일은 재밌다고 하더라고. 근데 썸네일 원툴이다. 영상 내용을 안 보고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와, 근데 어제는 진짜 심각했다. 어제는 진짜 조회수 너무 안 나왔다. 오늘은 좀 조회수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 방송 10시에 키라고? 그게 맞나? 네, 썸네일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긴 해. 좀 예전처럼 문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너희 스타일대로 해라. 아니다,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요즘 이게 좀 재밌다. 이렇게 말들이 좀 많긴 한데 잘 모르겠어 나는. 일단은 지금 하는 대로 좀 해보려고. 컨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문구 넣고 예를 뭐 예를 들어 성지합 창단이나 코웃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스타일대로 가야지. 나 오늘 오랜만에 부배영 영상을 봤거든. 근데 약간 두려워. 보면서 뭘 느꼈냐? 아직까지도 그냥 랄랄랄랄 안 돼요. 이상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지금 3, 4년째 이어지는 건데. 잘못하면 그렇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보면서 약간 반면교사 삼게 되더라고. 그 짓을 4년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핫했던 게 있으면 그거에 갇혀 버릴까 봐.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좀 약간 그거 원툴처럼 될까봐 그래서 약간 거울 치료 하게 되더라고. 한결 같아서 사람이 너무 한결 같으면 좀 그렇잖아. 그런 걸 보고 나서 약간 아 이게 좀 나도 좀 생각 좀 해야겠다. 또 생각에 잠겼지 오늘. 오늘은 뭐 한 오늘은 코트 웃겨라 한번 하려고. 오늘은 코트 웃겨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뭐 전대를 해도 되고 이따가 그렇게 할게요. 네. 내가 근데 솔직히 솔방으로 있잖아 얘들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알잖아. 진짜 희한해. 이게 보라 BJ들한테만 주어지는 희한한 그런 거 같은데 뭐 컨텐츠가 다 그냥 뭐 내가 하던 게 성지합 창단 뭐 코트루껴라 뭐 약발방 뭐 오늘의 이슈 뭐 전대 막 이런 거 한다고 치면은 또 그거야? 또 그거야? 그 소리를 보라 BJ들은 들어. 근데 솔직히 혼자서 캠 켜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맞잖아. 뭐 매일 좀 주제가 다르게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 좀 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많다. 근데 솔방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솔방으로 뭘 해. 요즘 솔방 하는데 뭐 컨텐츠 하는 사람 있으면 있나? 없지 않아? 거의. 근데 희한하게 이제 롤 하는 거는 또 롤이야? 이런 건 없잖아. 신기하지 않아? 그게? 그럼 왜 이렇게 멋있어 짐? 누가? 내가? 어잉? 진짜로? 형은 약간 재미에 비해 시청자가 적은 것 같아. 형 왜 연애 안 하세요? 연애를 하기에는 나 맞다. 나 그리고 나 좀 텐션이 오늘 좀 낮네. 좀 이해 좀 부탁한다. 왜냐면 나 잠 많이 못 잤다. 2층에 이사를 왔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낮에 한대. 낮에 잠을 아예 못 잤어. 벽을 그냥 진짜 무슨 뭐 드릴로 그냥 땅바닥을 쑤시는 바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 층간 소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봤어. 느꼈어. 입술 좀 발라. 층간 소음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16, 18층에서 이사 왔습니다. 뭐 20층에서 이사 왔습니다.
좀 인테리어를 공사를 해야 되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 주민분들한테. 엘베에다가 그렇게 붙여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이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층 높이 정도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갖고 근데 이번에 누가 이사 오셨나봐. 와, 층간소음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별로 크게 느낀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걸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잡았으니까는 알겠더라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면은 몰라 그 스트레스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문 앞에다가, 현관 문 앞에다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잖아, 그거 이렇게 공짜로 쓰시라고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갖고 딱 붙여놨단 말이야. 그래서 뭐 받은 게 있으니 입을 슥 닦아야지. 종량제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와, 근데 수면권을 해쳐버리니까 존나 짜증나긴 하더라. 내일부터 납방할 거냐고? 아, 근데 윗집 때문에 내가 방송 시간을 옮기는 거는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그건 에바야. 그런 의미로 짭태 욕 한번 하자. 야, 이 늙은 여우 비응신 개새끼야. 나 이 40 처먹고 아니야, 어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아, 나 그리고 나 이제 좀 욕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나 방송에서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 오늘 올라온 영상이 중간 진짜 역대급으로 삐가 많이 나왔어. 게임 영상이긴 하지만. 1년 넘게 싸우고 있어. 층간소음 때문에 1년 넘게 싸우고 있다고? 이사를 가 그럼 깔끔하게. 나도 이사 왔잖아, 층간소음 가지고 뭐 저기 해가지고. 너무 지랄맞게 굴어가지고. 맞아, 그 오늘 올라온 마동석 영상 그거 삐 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느꼈어. 아, 내가 진짜 욕을 좀 줄여야겠다. 근데 희한하게 게임할 때 내가 욕을 많이 하더라고. 욕을 줄이려는 의도가 뭐냐고, 공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지금 와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나는 이미 늦었어. 이미 나일강 건넜어. 이미 건넜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가 없어. 과거에 욕을 하고 뭔가 이 포악스럽고 이 그런 표독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뭐 100만 유튜브 마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코트를 웃겨라, 예, 이 저를 웃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랄 못한다니까. 조금 줄이긴 줄여야 돼. 너무 비호감이야. 선한 말투. 역겨워. 맞아, 나 여기 좀 과해. 코웃은 아마 한 뭐 12시 한 10분쯤에 한 20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그러고 할게요. 뭐 바쁘세요? 뭐 이렇게 자꾸 보채세요? 예? 보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하기 싫어져요. 예, 그냥 알아서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제 얘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아, 내일 출근이라 자야 된다고? 그럼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죠. 예, 절대 죽어도 빨리 하겠다는 말은 안 해. 타방송이긴 하지만 욕 좀 줄여. 침착맨님 같은 스탠스로 가도 좋은 것 같은데, 매운맛이 조금 빼서. 강박이 있어서 그래. 내가 좀 매운맛으로 방송을 많이 해봐가지고 강박이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욕을 어거지로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입냄새나게 생겼어. 그래서 괜히 막 욕짓거리하고 그래. 애들 욕해달라 그러면은 어떤 참신한 욕으로 애들 웃겨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힘들다 얘들아. 이게 그 매운맛과 순한맛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그렇네. 강박 같은 게 좀 생겼어. 아,
비교는 아니고 양지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아, 양지에서 어떻게 양지로 가요? 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지로 못 가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음지는 아니잖아. 어. 응급실 떡볶이냐 나를. 욕 참신했다. 나중에 써먹을게. 사실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나한테 욕한 거 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나도 방송에 써먹은 때 은근히 많아. 나도 여러분들이 내 드립 가지고 밖에서 코트 방송 안 보는 척하고 내 드립 그대로 써먹고 내 말투 그대로 써먹으면서 애들한테 어? 좀 웃겨주고 재밌는 사람 취급 당하잖아. 어? 맞잖아. 근데 나도 여러분들 드립을 좀 베낄 때가 있어. 처음에 누가 채팅창에서 나한테 그러다 어떤 건빵년이 나한테 60개 치킨 존나 잘 먹게 생겼네 그러는 게 그게 존나 웃긴 거야. 그게 뭔가 나는 좀 여러 난 좀 웃음 코드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약발방에 써먹었을 때도 있었고. 야, 이 응급실 떡볶이냐 나라고 하는 저 채팅이 존나 웃기네.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밖에서 내 드립을 써먹고 그랬으면 양심에 좀 걸리지 않아? 나 진짜로? 왜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드립이나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써먹으세요 여러분들은? 써먹고 왜 여러분들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예? 출처를 좀 밝혀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계정색 밟고 하소연 20분 때려박았는데 요즘은 잘 받아줘서 보기 좋다.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해줄까? 옛날에 이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한 그 말 있잖아. 그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시했어.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어.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예전에 그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하네. 이거를 내가 만든 거야. 진짜로 존나 옛날이긴 한데. 진짜 내가 창시했어. 원래 있던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도 어디서 듣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런 걸로 자부심을 좀 창피하다. 그게 뭐라고. 피콜로도 네가 만들었다고 하지 그러냐? 아니 피콜로는 드래곤볼에서 나온 거고. 초딩때부터 개댄프드 매크로였는데 개소리야. 그 초딩 전에 니들 유딩 때 내가 만든 거라고 임마. 그만하자. 이런 얘기는 너무 과거에 그거 사로잡힌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같다. 자, 좀 넘어가고. 닮아가네. 아무거나 자부심 느끼려 해. 왜 자꾸 철구랑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 목마르다. 오늘 밥을 미리 먹고 오늘 방송을 해갖고 어제 먹방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닭발 그 국물 닭발 처먹는데 씨발 한 시간 동안 처먹더만 내가 오물오물거리면서. 다시 보기로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던데. 그래서 먹방할 동안 4,000다리에서 1,700명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닭발 같은 메뉴는 고르지 않아야겠다. 어제 내가 그걸 느꼈어. 말을 못하더만 계속 오물오물 거려가지고 음식에 너무 집중했는 나머지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종일 처먹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오늘은 미리 먼저 밥 먹었어. 오늘은 그 곱창 먹었어. 곱창 야채 곱창? 알곱창 먹었어.
야무지게 먹었어. 아 근데 맛있더라. 보통 비린내가 나고 약간 좀 이상한 좀 찌릉내 같은 게 나야 되는데 안 나더라고 전혀. 돼지고추장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맛있더라고. 여기가 나도 그 리뷰 보고 시킨 거야. 보통 이런 냄새가 나는데 냄새 안 나는 건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 우진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진이도 고소 취하를 안 해주실 거라면 방송에서 이제 그만 언급해달라고 하더라고. 자기 조리돌림 당하는 게 싫대. 어 그렇더라고. 뷰지? 뭐가 뷰지야? 봉주 남면 똥네. 야 이거 뭐냐 이거 뷰지. 여기 채팅창에는 안 나오나? 나오나 여기도? 아무튼 그래서 그 좀 우진이가 뭐예요? 안 하려고. 있어. 어제 방송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어제 방송 본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카페에 오늘은 왜 방송 켰다는 말이 없냐고. 그러게 내가 방송 켰을 때 어제 내가 썼었는데 오늘은 글을 안 썼네. 근데 카페에서 내가 방송 켰다는 글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나? 하긴 카페에 계속 빠져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바로 글 남기러 가고요. 예 글 쓸게. 방송 켰다. 들어온나? 코트 형이다. 응? 수윗 똥남이래. 뭐야? 부금이 왜 자꾸 지금 어때요 나? 물타기 하지 마. 아 된장찌개 듣고 싶다 이러면서 괜히 물타기 하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괜히 하지 마. 할 것 같더라고. 하지 마. 어. 안 불러주냐고? 아니. 나 잠 많이 못 잤잖아. 어. 잠을 많이 자야 불러주지. 야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오늘 컨텐츠 해야 돼. 그만해. 야들아 그만해. 어? 나 잠 많이 못 잤어. 오늘 휴방이 아닌 것에 다행으로 느끼고 있어. 난 진짜 오늘 휴방할 뻔해서 진짜 잠을 못 자갖고 어 그만해. 어 컨텐츠 끝나고 나중에 좀 디프리트 해줄게. 어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말했잖아. 위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막 드릴로 두들기고 걔 난리를 까는 바람에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 낮잠을. 어. 나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물도 지금 바꿔 먹잖아. 씨. 화면이 오줌색이라 그러는데 꼭 그렇게 천박하게 얘기를 해야겠어? 응? 저급하게? 저열하게? 뭐가 오줌색이야? 네 오줌색은 이렇게 황금색이야? 어? 계속 오줌색이라고 바꿔달라고. 아유 약간 누래? 이게 싫은가 보네? 알아서 잠깐만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게 좋아? 그지? 이게 낫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 야, 이제 5분 남았네. 오늘은 좀 소통을 좀 줄이려고 어제 7시간 소통했더니 진짜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어제. 그 다음에 뭐 하냐고? 코드 하고 나서?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식후땡을 안 했어. 그래서 식후땡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야, 그리고 그거 저 오늘 보니까는 와, 사과문 떴더라. 나 깜짝 놀랐다. 영상 그 눈사람 이거 선생님 사과문 떴더라고. 나 이거 보고 나서 웃기더라 그냥. 댓글이 너무 웃겼어. 솔직히 난 죽은 눈사람 묻어주고 분향소까지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웃을 것만은 아닌 게, 그 사람 불편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공감을 해. 뭔 말인지는 알아. 왜냐면은 남이 그래도 그게 쓰레기일정 뭐일지언정 남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쁘게 만든 거고 그 사람한테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그냥 쓰레기로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발로 걷어 까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알고 있긴 한데, 저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어제 했었잖아. 그런 거지. 이 둘 다 공감은 해. 무슨 말인지. 근데 너는 어제 너무 심했어. 너네 어제 뭐라 그랬지? 내 앞 길을 막지 마. 내 앞 길을 막으면 다 부셔버린다고, 발로 까버린다고 어제 돌멩이가 그랬잖아. 확 마 씨발 내 앞 길 막지 마 이러면서. 그게 너무 웃겼다는 거지. 쌈배한테 피게임. 왜 좀 이게 안 들어오지? 이게 안 뜨지? 아, 컴퓨터 재부팅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미시엘 굉장히 비싼 곳이라고 하는데 혹시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본인 건물이라는 얘기가 돌던데 사실이십니까? 네? 건물이요? 아니요, 저 월세 내고, 월세 비싸게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근데 그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희 엄마요. 아니 저희 엄마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어허 얘들아, 말 이쁘게 해라잉. 말 이쁘게 해. 오늘 이거 봤어? 이거 난리도 아니더라. PC방에서 그냥 정부 그 시행 이거 쌩까고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PC방 쪽에서 들고 일어났어. 보이콧을 감행하겠다고.
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말한 게 맞지 않았어? 이거 진짜 인정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 한 달 동안 그냥 아싸리 그냥 딱 3단계로 놔둬버리고 어 그게 더 낫지 않았어? 진짜 아싸리 한 막 11월 달? 10월 달? 이럴 때 그냥 작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종식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았었냐 이 말이야. 어 이게 너무 질질 끌고 2.5단계 2.5 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더 이게 이렇게 돼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잖아. 민심 안 좋아지고. 계속 질질 끌수록 더 힘들지. 어. 아휴. PC방 그럼 이제 다 운영을 하나 하겠네. 그럼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엄마도 저 노래방 운영하잖아. 아 내가 목소리 좀 목소리 좀 올릴까 텐션을. 아 내 목소리 오늘 너무 잠기네. 어 코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코웃 시작합시다. 어 슬슬 시작을 하고 오늘도 역시 100만 원 걸게요. 예 오늘도 역시 100만 원 딱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